펜타곤의 메인 보컬이자 맏형 진호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노래는 백예린님의 스퀘어라는 노래입니다. 원곡의 락적인 부분을 살짝 덜어내고 조금 더 버스킹을 하는 느낌? 좀 봄을 맞이하는 느낌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선물을 해드리고자 좀 상큼하게 편곡을 해서 이게 저는 계절이 바뀔 때 되게 고민이 많아져요. 이 노래를 하면서도 사실 음악적인 고민도 그렇고 그냥 좀 혼란스러운 때를 좀 겪었는데 좀 이 노래 들으면 그냥 걱정 말고 좀 편안하게 좀 놓자 그냥 나 따라와 그냥 나랑 같이 노래 듣자 하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노래를 시작한 지는 한 1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제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생각이 간절하니까 긴 연습생 생활도 그리고 힘든 시간들도 버텨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제 데뷔를 하고 나니까 밑에서 바라보던 풍경과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좀 달라져요. 아, 나를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구나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재밌어요. 일단 노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릿하고 항상 새로운 노래를 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제 노래하는 이유가 저에서 이제 우리 유니버스로 넘어갔잖아요. 그래서 그 분들을 생각하면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가장 이상적인 보컬리스트는 어떤 장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장르를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장르인 어떤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무대란 재밌는 놀이에 짜릿하고 재밌는 것.